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안 맞아 안 맞아. 예, 제 걱정이 많습니다. 자, 금주의 인기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아이돌은요, 원조 초통령입니다. 바나들의 대통령 B1A4 무려 2년 2개월 만에 돌아왔고요. 신곡 리와인드 제목처럼 레트로 느낌도 나고 추억이 방울방울한 음악으로 돌아온 B1A4 메인댄서 신우, 메인보컬 산들, 비주얼 막내 공찬 세 분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렛츠 5A4 안녕하세요 B1A4입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비욘에이퍼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고요. 둘째를 맡고 있는 네. 비욘에이퍼 산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하신 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비욘에이퍼 막내 공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일 못생긴 사람. 아유 참, 직구다 직구죠. 예. 네, 안녕하세요. 비욘에이퍼 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형은 형이에요. 또 동생들한테 또 이렇게 또 양보를 해주네요. 전 이런 거 욕심 없습니다. 아, 그리고 네. 또 타이밍 워낙 늦잖아요. 이런 산들이가 산들이가 또 처음에 시작한 것 자체만으로도 예. 이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또 알 수가 있죠. 예. 사실 이거 제가 시작 안 끊잖아요. 예. 아무도 안 합니다. 어, 맞아. 네. 산들 씨가 아, 그래서 앞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일부러 한번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리고 또 뭐 비주얼 뭐 또 뭐 예. 자신감 그럼요. 가지셔야죠. 맞아요, 맞아요. 예. 관리 열심히 했는데. 아유, 자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아, 이제 러브게임에는 뭐 러브 에피소드라는 코너를 네. 공찬 씨가 2년간 진행하고 있고 네. 또 그쵸. 중간중간 스페셜 게스트로 두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러브게임에서는 뭐 사실 자주자주 뵀었는데 네. 이제 전체 앨범이 2년 2개월 만에 컴백이라는 게 너무 임팩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2개월 만에 축하드립니다. 어디에요 2년 2개월 만에. 심지어는 그때 2년 2개월 전에도 싱글로 네. 냈어가지고 활동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활동하는 거는 3년이 넘었죠. 왜냐면 제가 보니까 러브게임에 영화처럼 이때 나와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완전체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전 기억인지 맞습니다. 영화처럼 3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때도 신우씨가 음악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반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음악 요즘에도 러브게임에서는 영화처럼이 정말 많이 나가요. 예, 네, 아마 저작권료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을 네, 거예요. 솔솔합니다. 네네. 영화처럼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도 정말 명곡을 아유, 쓰셔가지고 리와인드 예,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 이번에 또 저희가 사실은 좀 더 청량하고 예. 밝은 느낌의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예. 또 영화처럼 리와인드가 예. 또 그런 감성이 맞는 것 같아서 맞아, 아주 맞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음악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출발이 아닌가. 저는 아까 딱 들어오자마자부터 누나한테 누나 노래 어땠어요? 너무 그런, 좋아요. 너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뭔가 안심이 됐어요. 왜냐면 수록곡을 전 다 들어봤잖아요. 네. 네. 또 워낙 세 분이 또 참여를 하시고 해가지고 공찬 씨 참여한 막 그 마지막 곡부터 해서 딱 들었는데 들어봤는데 그래도 타이틀곡 리와인드 하는 게 너무 좋았고 챌린지 영상 세 분이 찍은 네. 거 보고 어머 뉴진스인 줄 알았잖아요. 아 너무 청량해가지고 산들 씨 막 날아다니던데. 그래서 아니에요. 너무 아주 정말 흡족했습니다. 네네. 뭐 차차 이제 음악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네. 예.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라서 2세대 아이돌과 4세대 아이돌의 음악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음악 방송을 가시면 4세대 아이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들을 맞이하는 어떤 마음은 어떠신지. 와. 아, 어색합니다, 정말. 아, 약간 좀 마음에 부담이에요? 예. 그분들도 인사도 열심히 해 주고 후배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아마 비욘에이퍼 음악을 들으면서 장기자랑하고 막 초등학생 때 이랬던 친구들이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맞아요, 그 있지 친구들이랑 네. 그 방송을 같이 했는데 있지 네. 분들이 저희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다 그렇죠. 이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우리 초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때 초등학생들이 지금 이제 다 커서 그러니까. 4세대, 5세대 걸그룹을 하고 있어요. 케이팝을 이끄는 맞아요. 신기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그래서 신기합니다. 이제 크로스 차트를 오늘 이어드릴 테니까 한번 네.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추억에도 잠겨보시고 또 요즘 네. 음악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먼저 2세대 아이돌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안무도 우리 공찬 씨 거의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아,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 안무. 예. 에이핑크 미스터 츄 흐르고 있습니다. 에이핑크 하면 청순돌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우 씨가 잠깐 얘기하셨지만 비욘에이퍼 하면 또 청량돌. 네. 청량한 음악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간 1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면서 네. 언젠가 한 번쯤은 우리도 섹시 이걸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이번 앨범 때 아니어도 아, 안, 아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산들 씨 없었어요? 나온 적이 없어요. 아, 그 공찬 씨 우리 공찬 씨도 할 법도 한데 아 근데 섹시는 사실 다들 예. 뭐 이렇게 컨셉을 하지 않아도 예. 다들 비주얼적이나 아. 보컬적이나 댄스 부분에서 있어서? 다들마다 그 숨겨져 있는 끼가 있기 때문에 네.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네. 자기 객관화가 되는 네. 그룹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섹시를 한다면 아. 그건 좀 안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컨셉을 하면 씨, 또 신우 씨 티죠? 저 티예요. 그래. 네, 그래서 너무 진짜 티적인 발언이어가지고. 네. 너무 티예요. 아, 아 맞아. 우리 공찬 씨 막 쇼케이스 할 때 막 눈물 막 흘리는데 막 인사부터 아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맞아. 바로. 아니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줘야 또 그 끌고 가죠. 맞아요. 그래서 전 좋아요. 아니 그거 갑자기 거기서 울면 인사도 안 했는데 공찬 씨 아, 울면 어떡 하자는 거예요. 때 안 울었습니다. 아, 완전 참았어. 꼭 참더라고. 네. 야, 근데 그게 다시 들어가대요. 어떻게든 넣었어. 들어가대. 어떻게든 넣었어. 너무 신기했어. 야. 아, 이거 진짜. 어느 포인트에 그러니까 인사도 하기 전인데 어느 포인트에 아, 빡 눈물이 온 거예요. 이제 무대에 나가서 예. 이제 무대 객석에 앉아 있는 팬분들을 보는데 예.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맞아요. 그리고 예. 팬분들이 또 저희 팬봉을 들고 계시는 예. 모습을 보는데 얼굴 보는데 그냥 눈물이 그래 나더라고. 아, 그래서 나는 너무 이해해요. 이 어떤 마음이지. 그래서 무대하는 중에 무대하는 중에 계속 정면만 보고 아. 팬분들을 바라보질 못했어. 울까봐. 울까봐. 맞아. 그런 아.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맞아, 그냥 맞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딱 팬들을 봤는데 아, 울고 갈 때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있어요. 아마 당사자들은 예, 더 하겠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예, 우리 신우 씨가 티구나라는 걸 제가 예, 바로 느꼈습니다. 예, 그래도 누군가는 티 역할을 해줘야 네, 된다. 저는 꼭 필요한 존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7위 공개합니다. 널 보고 있어 음악이 baby 너를 위한 멜로디 멜로디 yeah 네가 뮤지니까 잘 들어봐 play yeah. YG의 보석함이 열렸죠. 한국을 넘어 일본 열도까지 인기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트레저가 4세대 아이돌 7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우. 나라리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트레저 하면은 뭐 음악 방송에서 보는 막 이런 퍼포먼스의 그런 댄스곡은 아니지만 네. 이 곡이 이제 수록곡으로 쇼폼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지금 잠깐만 들어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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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좋아요. 이번에 B1A4에도 뭐 타이틀곡 뭐 물론 듣겠지만 이제 총 다섯 곡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참여하셔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앨범이었고요. 아, 특히 이제 마지막 트랙에 이별은 없는 거야를 공찬 씨가 얘기를 했었어요. 아, 네, 나도 참여했다며. 아, 예. 세 분이 다 이제 작사에. 맞아요. 사실 공찬 씨한테도 저작권료 좀 가게 사실은 이 곡을 좀 러브게임에서도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까지는 공개할 기회가 없었고 아~ 예,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분의 작사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자 써와요? 아니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앨범에서도 저희 세 명에서 작사한 곡이 있거든요. 네. 팬분들을 위한 곡이었는데 네. 이번 앨범에도 한번 우리 세 명이 작사한 곡을 또 실어보자. 예. 우리 세 명의 어떤 생각을 담아서 곡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또 마침 산대리가 좋은 멜로디를 또 써와서 네. 그럼 이 곡에다가 우리가 작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 멜로디 먼저 받고 가사 쓴 거군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미 반은 준 거네요. 멜로디에서 일단 많은 것들을 좀 상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산대리가 생각했던 어떤 구상이 있었고 그 저희가 막 의견을 공유하면서 그러면 우리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별은 없는 거야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완성본을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분이 솔직히 공동으로 작사 작업을 했지만 누구 지분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작사 쪽에서 예. 근데 저희는 공평하게 했어요. 아 네. 그래요? 신우 씨 어때요? 내 지분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평하게 했습니다. 공찬 씨 어때요? 왜요?
아니 아니 신우형이 네. 약간 조금 덜 떨어만 얘기하는 거 같은데. 노노노 무슨 소리 하세요? 아니 홍찬 씨가 보기엔 어때요? 형들하고 내 집은 뭐 비슷하게 3분의 1씩 들어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작업할 때도 세 명이서 같이 작업실에서 막 계속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사 대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건 다 좀 이게 공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사실 뭐 제가 막 의견을 막 말하면서 곡을 막 가사를 쓰고 있으면 네. 또 산들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 이건 어떨까 하면서 딱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네. 그 저희가 막힐 때 공찬이가 또 나와서 오, 길을 네네. 딱 뚫어주고 하니까 맞아요. 저희 세 명 다 돌아가면서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공동 작업이 좋은가 봐요. 네. 지치지 않고 맞아요. 길이 막혔을 때 누군가가 또 맞아요. 새로운 키워드를 던져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곡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트랙 이별은 없는 거야 예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2세대 아이돌 6위 공개합니다. 와 이때가 2세대예요. 와 대박. 네. 네, 이분들의 퍼포먼스와 스타일링은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자체였습니다. 컨셉 장인 FX가 2세대 아이돌 6위 차지했습니다. 전압을 좀 맞춰서 날 사랑해줘 기척 없이 나를 놀래키지 말았죠 춤춤불 하지 말고 살짝 나를 피했죠 완전 기억나죠? 일렉트릭 샷 그의 세 분 모습을 영상으로 나중에 꼭 확인해 주세요. 예, 지금 쇼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샷 아 정말 와. 추억의 명곡입니다. 진짜.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6위 공개할게요.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을 가장 잘 살려내는 그룹이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4세대 아이돌 6위를 차지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슈가라시 라이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좋죠. 슈가라시 라이드. 어 여기 연준 씨가 이제 인기가요 MC를 하면서 여러 뮤지션들과 챌린지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챌린지는 어떻게 준비 좀 잘 돼가고 있어요? 어때요? 챌린지요? 네. 저희는 뭐 준비 촬영이 후배들하고 뭐 진행된 게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진행된 건... 예정은 있는데 네, 예정은 아 있... 예정은 네, 있는데 아직 네. 촬영은 그러면은 네. 한 편도 안 하셨어요? 아 그렇죠. 네. 음악 방송이 언제부터죠? 목요일입니다. 이제 곧 시작하는데 음악 방송 때 바쁘시겠네요. 두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리와인드 안무를 알려주는 것도 숙제지만 네. 후배의 안무를 세 분이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또한 숙제잖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또 메인 댄서가 있기 때문에. 아, 다 신우 씨한테 뭘 예정인가요? 아니 아니 모는 게 아니라 네. 메인 댄서니까 아. 노래 부를 일 있으면 제가 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아, 신우 씨 얼굴 한번 봐주세요. 얼굴 아니 맞아 아니 이 무슨 마음이냐면 저는 딱 신우 형 얼굴 보면 알아요. 예. 신우 형이 각오가 됐습니다. 지금. 맞아요. 예. 아, 정말 예. 나쁜 동생들이다. 아니 완벽하게 진짜. 신우 형이 그러니까, 멋있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네요. 아, 지금 보니까. 네. 아니 뭐 괜찮아요. 제가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아 그리고 요즘 친구들 안무가 예. 상당히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동작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머리도 좋아야 되고 맞아요. 네, 빨리 안무 숙지 머리가 빨리 좋아. 해야 되고 와, 천재 천재 지금 머리가 좋고 와. 안무 숙지가 어때요? 저희 한 4배 어, 이상이에요. 그래요? 아니 찬이의 4배 저한테는 한 40배 아~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신우형 뭐 아 신우 씨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큰일이네요. 아, 원래 과묵한 사람이에요. 맞아 원래 예. 조용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또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또 신우 씨가 해야지.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야 네. 정말 박수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세 분의 챌린지 동생들 두 분 너무 하시네. 그래도 형 도와서 좀 챌린지에 참여해 주시고 아 그럼요 예,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대할게요. 자 계속해서 2세대 아이돌 5위 공개합니다. 영지야 듣고 있니? 네 자리는 언젠간 내가 뺏을 거야. 네, 저 산들이의 라이벌 영지가 속한 그룹 카라가 2세대 아이돌 5위 차지했습니다. 카라 맘마미아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산들 씨하고 영지 씨가 상극이에요. 어, 이제 러브 에피소드를 하는 코너를 우리 영지 공찬이 함께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산들 씨가 이제 연기도 하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하니까 이제 그 코너를 탐내는 건 너무 이해하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보통 공찬 씨를 빼고 본인이 거기 앉아야 되는데 영지를 빼고 내가 거기 앉겠다. 너무 예.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제 동생을 뺄 수가 없어가지고. 예예예. 아~ 예, 예. 예, 영지가 그리고 바쁘면 또 영지 씨가 또 바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본도 왔다 갔다 예, 하고. 맞아요. 어, 제가 그 예전에 DJ를 할 때 예.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어떤? 바쁘면. 예. 네 자리가 위태롭다. 아~ 아~ 어~ 그래서 영지 씨가 일본을 갈 때마다 또 산들 씨가 예, 호시탐탐 예, 이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 영지 씨가 진땀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아~ 예, 예. 아니. 아니 그래서 영지 씨가 좀 긴장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산들 씨 때문에 일본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아, 영지 씨한테 한 마디 남겨 주세요. 곧이에요. 예. 기다려요. 예. 아주 그냥 바쁘기만 해봐요. 예. 아, 카라의 박규리 씨가 작년에 뮤지컬 드림하이 무대에 올라서 예, 배우로서의 네. 또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산들 씨는 뭐 일찌감치 뮤지컬 배우의 길을 가고 있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연극에 도전을 하신다고 우리 신우 씨가. 아, 네 맞아요. 근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던데요? 19일? 그쵸. 1월 19일부터 네. 찬란하고 찬란한이라는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스토리입니까? 찬란하고 찬란한. 아 이게 이제 어릴 적 친구였던 쇼타와 하루키라는 네. 친구가 둘이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서 일어나는 소동극인데요. 네. 어,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고 어. 감동도 있는 연극이니까 네. 많이 보러 와주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밝은 캐릭터신 거죠? 신우 저는 씨는? 네 밝은 쇼타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네. 저와는 상반되는 뭔가. 아니 근데 네. 이제 연극하면은 또 뮤지컬하고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아, 좀 힘들었던 네. 점 있어요? 적응이 좀 어려웠다던가. 어 아무래도 첫 도전이다 보니까 뭐 조금 어렵기도 했었는데 네.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뭐 스태프분들이나 감독님이나 연출님이나 이렇게 형들 누나들이 또 잘 챙겨주셔가지고 음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네네. 근데 조금 이제 힘에 붙였던 거는 네. 앨범 준비를 하면서 네.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체력적으로 그렇죠. 좀 정신적으로 맞아요. 힘들었던 건 있었는데 근데 뭐 잘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다 정말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게 어려워서 예. 공찬 씨 같은 경우도 러브 에피소드를 계속 그 라디오를 하면 서 드라마 촬영도 아, 하고 이번에 맞아요. 앨범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좀 버거웠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어때요? 그렇지만 네. 또 수요일은 또 무조건 나가야하기 때문에 아. 제 자리 지켜야죠. 바빠도 내 자리는 내가 내 밥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수요일은 네. 무조건 스케줄 빼달라. 아, 아 정말. 웬만하면 수요일 빼달라. 아, 그래서 드라마 촬영을 그간 한 2년 사이에 한 3편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러브 게임에는 계속 또 나와 하는 주신 거. 그럼요. 네 없어요.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제가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우리 공찬 씨가 함께했더라고요. 러브 게임에 아 그 러브 에피소드에 제가 처음에 부탁드릴 때 한 달 부탁했었나 두 달 몇 달간 뭐 네, 맞아, 했죠. 맞아, 제가 맞아, 그때 맞아, 그렇게 맞아.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공찬 씨가 좀 힘들어할까봐 이게 적응하기가 어려울까봐 생방송으로 연기하는 건데 근데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고 또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또 저를 알아봐 주시고 기억해 주셔가지고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또 드라마도 하는 것만 또 잘 되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아 맞아 속설이 또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 코너 자리를 하면은 네. 뭐든 하면 잘 된다라는 아~ 지금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잘 되는 자리라고 해서 영지 씨 기다려요. 그러니까 바쁘기만 해 빨리. 근데 딱 대기에 저는 대기표 뽑았어요 저는. 1번이 1번? 예, 1번 우리 산들 씨 1번이에요. 영수님이다 우리 산들 씨 감사드리고 또 늘 정말 두 분께 감사드려요. 예. 자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5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퍼펙트, 보컬 퍼펙트, 퍼포먼스 퍼펙트, 팀워크까지 퍼펙트한 그룹. 르세라핌이 4세대 아이돌 5위 차지했습니다. 르세라핌 퍼펙트 나이트 들고 있습니다. 아, 예. 르세라핌 너무 좋네요. 노래 좋죠. 네네네, 퍼펙트 나이트. 이 게임 주제곡입니다. 이 곡이. 맞아요, 맞아요. 예. 게임 주제곡이에요. 예. 맞습니다.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찬 씨는 게임을 좀 하니까 아~ 두 분은 전혀 안 하세요? 저도 해요. 저도 해요. 저는 안 해요. 아, 신우 씨만 안 하고 아, 산들 씨 하고. 저도 해요. 그럼 네. 이제 이렇게 앨범 나오고 하면은 좀 못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시간을 좀 쪼개서 하나요? 못 거의 못 하는 걸로 가야죠. 저는 사실 아니까 아니까 몰래 하긴 하는데
한 판씩? 아, 가끔. 가끔 이제 뭐 이제 끝났는데 시간 좀 남는다 하면은 하는데 네. 한 판 정도는 하는데 네. 약간 요새 좀 빠져가지고 그렇죠. 제가. 오, 게임에 빠져서 예, 예, 아, 예. 새로운 세계를 그 약간 공찬이랑 저랑 이제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예, 여기 잘하죠. 예, 그러니까 공찬이한테 약간 공찬아 나 한 번만 껴줄 수 있어 정도가 되려면 제 실력이 좀 늘어야 돼가지고 그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아니,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니, 공찬 씨는 거의 집에서 안 나오잖아요. 게임하느라고 얼굴을 못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점점 하얘지고 있다고. 아, 아니요. 저도 하얘질 줄 알고 밖을 안 나갔는데 예. 이 모니터 그 열기가 센가 봐요. 아, 그래요? 타요? 그래서 전 분명히 집에만 일주일 한 달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스케줄 나가면 메이크업쌤이 차나 왜 이리 탔어?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집에만 있었는데. 아, 아 근데 진짜 신기해요. 맞아요. 예. 공찬이는 안 하얘지더라고요. 안 하얘지더라고.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예. 오늘도 여기 조명에 탈 수도 있어요. 아, 공찬 씨는 아유 지켜주세요. 자, 오, 신기하다. 신기해요. 계속해서 2세대 아이돌 4위 공개합니다. 하하. 아, 블락비가 나와버려. 무대 위를 날아다니며 본인들만의 음악을 했던 가요계의 악동 블락비가 2세대 아이돌 4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요 B1F의 신우 산들 공찬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B1A4 러브게임 혹은 B1A4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4위 공개합니다. Drama. 드라마틱한 세계관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광야를 전파한 에스파가 4세대 아이돌 4위 차지했습니다. 드라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파입니다. 또 이제 드라마 하면 우리 공찬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 그렇죠. 자, 이제 곧 내장남, 날장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축하, 축하. 야! 드디어 공개가 되네요. 예, 촬영은 이제 미리 뭐 진행을 했었지만 2024년에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혹시 바나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 관전 포인트라든지 혹은 뭐 이런 거 좀 주의 깊게 봐달라. 신경 쓴 점 뭐. 우난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는 좀 차갑지만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한테는 정말 한없이 다정하고 직진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우난이의 매력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여기에 이제 많은 스포가 있습니다. 스킨십이 좀 있나 봅니다. 아, 뭐 그럴 수 있죠. 뭐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됐지. 왜 그랬어 너? 근데 공찬 씨가 이제 물을 딱 마시는 거 봐가지고 지금 아 약간의 스킨십이 있구나. 아, 사실 좀 직진하는 남자 연기하시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공찬 씨가. 아 근데 또 제가 평소에 반에 대한 사랑이 또 직진이기 때문에. 아 그거 상상하면서. 네, 상상하면서 하니까 대본 봤어요?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좋은 결과 또 기다리겠습니다. 예 너무 연기 잘해가지고 공찬 씨가 네, 네, 예 궁금해요. 두 형들은 공찬 씨 드라마 하고 영화 한 거 보셨죠? 보죠. 예, 보죠. 보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정면으로 못 보겠고 아 약간 틀어서 봐요. 실눈 뜨고 공포 영화예요? 그게 아닌데 뭔가 약간 이제, 너무 아는 사람이라 네, 그렇죠. 제대로 못 보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금 조금씩 막 돌려보고 예, 건너뛰기 하는 거죠. 맞아요. 팬들이 부끄럽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맞아요. 왜냐면 주로 이제 멜로를 우리가 봐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우리가 조금 이제 익숙지가 않죠. 저도 예, 그 느낌 압니다. 예, 찬이가 그런 액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 좀 액션이요? 대놓고 보겠는데 멜로라 간질간질 그래서 예, 네. 신우 형이 그리고 약간 그 실눈 뜨고 보는 거면 정말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면 공포 영화는 저기 모서리 끝 부분만 보거든요. 아, 네네 무서워서. 예, 근데 약간 실눈 뜨고 그래도 약간 이렇게 보는 거면 진짜 많이 보는 거라고 저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공찬 씨가 앞으로도 액션이나 혹시 하고 싶은 장르가 액션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액션으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좋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멜로적인 걸 많이 봤는데 또 액션 가능하잖아요, 공찬 씨. 가능하죠. 네네.
아니면 뭐 프로 게이머 이런 거 역할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잘 어울리겠다.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저 촬영 현장에서 안 나올 거예요. 얘네 컷 이동하실게요. 아, 잠시만요. 계속. 아, 그래서 나중에 좀 다크한 프로 게이머 있잖아요. 그런 역할 공찬 씨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좋다. 그러면 네네. 좋다. 네네. 드라마 제작하는 관계자 여러분, 우리 비욘드 공찬 씨 앞으로 예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2세대 아이돌 3위 공개합니다. 야 나오네요. 이게 나왔어. 러브게임 가족분들 그리고 바나, 드디어 저 창이창이 공찬이가 속한 그룹 비욘드4가 컴백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룹 비욘드4가 2세대 아이돌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비욘드4 리와인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느낌 좀 알려주세요. 이 노래를 저희가 이제 처음 들었을 때 네. 타이틀감이 다 딱 느낌이 왔어요? 아니면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타이틀 후보곡으로 몇 곡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와, 그 안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아, 사실. 맞아요. 네. 신우 형 노래 네. 다 너무나 잘 썼고 너무 잘 썼어요, 신우 씨. 하나하나 들려줄 때마다 네. 타이틀감인데? 와, 이거 타이틀인데? 하고 이제 또 며칠 지나고 또 형이 곡 썼다 한번 들어봐라 했는데 네. 이거 타이틀인데? 또 지나면 이것도 타이틀인데? 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진짜. 그래서 못 실린 곡들도 많아요. 아, 이번에 뺀 곡도 있어요. 네. 아껴뒀다가 네. 네. 그때 동생들의 리액션 보고 신우 씨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내심 흐뭇했죠. 아무래도 네. 흐뭇했고 사실 동생들이 이제 곡을 쓰는 데 있어서 영감도 많이 주고 또 방향성에 관해서도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럴 때마다 또 이제 동생들이 제가 써온 곡들을 좋아해줘서 다행이죠 저는. 아, 그리고 또 찰떡같이 소화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곡이 또 빛을 발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뮤직비디오 처음에 제가 이제 딱 플레이 하자마자 그냥 공찬 씨 얼굴이 그냥 네, 아, 전체 그냥 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엔딩하고도 다 맞물리도록 네. 예, 그렇게 이제 특별한 어떤 기분, 그 카메라를 돌린 건가요? 네, 진짜로 카메라 아니 아니 공찬이가 동걸로 아, 사실 제가 돌았습니다. 아, 이 테이블 제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중력을 거슬러 네, 카메라 가만히 있고 공찬이가 돌아가는 네. 이게 좀 특이한 기법인데 네. 여러분들은 놀라셨죠? 카메라가 돌아가실 거라고 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공찬이를 돌렸어요. 아, 제가 돌렸어요. 네. 아, 이게 승리상관으로 공찬이가 두 번 두신 거예요, 공찬 씨. 그렇죠, 그렇죠. 뒤에도 한 번 더 돌았어요? 네. 아, 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네요. 사실 이번에 처음과 끝을 공찬이로 한 이유가 예. 왜냐하면 네. 그건 약간 상술이에요. 예, 얘기해 주세요. 그 디테일한 점을. 왜냐하면 공찬이가 처음에 나와야 시선을 확 끌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아. 확실한 게 제 그 네. 영상 그 짤 중에 네. 공찬이가 그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미모, 네. 완전 방부제 그 미모로 이렇게 되어 네.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진짜 이번에 그 뮤직비디오로 보시면은 와, 진짜 명불허전이다. 네. 네. 그래서 공찬이로 처음과 시작 처음과 끝을 같이 해야 네. 이 뮤직비디오는 조회수가 오를 것이다. 맞아, 맞아. 아니 그래서 정확히 형들의 의견이 맞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저처럼 기억을 하잖아요. 그쵸. 시작하자마자 공찬이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네. 눈동자도 크게 나오고 그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딱 보이잖아요. 깜짝 놀래. 그럼 맞아, 더 충격적인 건 내가 돌고 있었다. 그럼 그럼.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그렇지. 그게 제일 초능력을 가졌다는 거. 그럼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예. 아니 검도하는 씬 그 의상이랑 신우 씨랑 너무 잘 어울렸는데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 조금 뭐 배우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검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사실 없고 전 태권도를 좀 오래 했거든요. 아, 8년 정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요, 1도 없었어요. 그렇죠. 1도 없었고. 네. 검도복도 처음 입어보고 네. 검도 그 죽도도 처음 잡아보니까. 그게 위 아래 위 아래 하면서 이렇게 좀 치고 이런 네. 그거 위 아래 네, 그거 위 뭐, 아래 뭐 그런 거였어요. 그 저 네, 해봤거든요 예전에. 뭐 머리 하면서. 맞아. 아니 머리 뭐 이건가? 네, 그 맞아, 연습을 맞아, 한동안 맞아, 해야 되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전혀 안 하고 촬영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직전에 거기 또 검도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선생님이 계셨죠. 약간의 레슨을 또 받아서 네네. 이 스텝과 이렇게 회수 그렇죠. 하시면 됩니다. 잡는 법이랑 네. 그렇죠. 이 스텝이랑 그래서 너무 유연하게 너무 잘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만족하시죠? 네, 만족해요. 예, 예. 물론 뭐 최고의 컷만 넣으셨겠지만 맞아요.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니 지하철에서 촬영하셨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때는 어떻게 사람을 다 빼고 촬영하려면 새벽에 촬영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예 지하철로 돼 있는 예. 그냥 지하철
지하철 그 세트? 세트가 있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러면 아, 그거 말하면 어떡해. 비밀인데. 아~ 지하철 사람들 다 빼고 다 빠졌을 때 네. 새벽 한 4시에 네네 4시에. 한 새벽 4시쯤에 네. 이제 차 끊기잖아요. 어, 그때 네네. 우리가 거기 이제 그 네. 마지막 역까지 가가지고 네. 잠깐 이렇게 아~ 그치, 그치.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돼요. 그냥 세트로 합시다. 세트로 네. 네, 그래서 세트에서 그럼 제일 편안하게 맞아. 촬영하셨네요. 아, 근데 세트가 좀 야외였어가지고 추웠어요? 조금 추웠어요. 아, 추웠어요. 네. 약간 편안했다라기보다 그냥 재밌었어요. 아, 맞아요. 그 맞아. 지하철 세트 자체가 저희 예. 멤버들이랑 다 같이 그 안에서 춤추는 거 보고 예. 저희가 그 장면이 있거든요. 네. 뮤직비디오에도. 네.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거기서 빵 터지고 막 그래서 맞아, 맞아. 그게 이제 실제 지하철보다 그렇게 세트로 했다는 게 더 포인트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세 분이 거기서 함께 촬영하고 이런 것들 상상하면은 예, 춤추고 뭐 이런 영상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 세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다행이네요. 자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3위 공개합니다. 빌보드 200차트 정상을 밥 먹듯이 차지하는 스트레이키즈가 4세대 아이돌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에 정말 큰 사랑받은 곡입니다. 스트레이키즈 특 흐르고 있습니다. 영상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공찬 씨가 이 포인트 안무를 앞에서부터 뭐 예, 기억나는 네. 것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 창빈 씨가 여기 창빈 씨가 밈 창시자기도 하고 또 운동광이기도 하고 그래요. 세 분 중에는 밈에 제일 좀 빠르신 분이 누굴까요? 공찬 씨인가요? 밈이 뭐죠? 유행. 아, 밈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네요. 이야, 이 밈도 모를까? 유행. 아, 유행. 아, 트렌드. 영상. 아, 트렌드. 아, 산드윤 씨는 아, 그 밈은 전혀 안 보시네요. 아무래도 공찬이가 네, 제일 많이 봐요. 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서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팬분들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볼 그렇죠. 때마다 네. 이렇게 또 알게 찾아보고.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할 때. 맞아. 아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산드윤 씨 같은 경우에는 토끼 하트 이런 것까지는 지금 숙지가 돼 있으시죠? 최근에 배운 거 있잖아요. 최근에 한 거 알려줘요. 고양이 하트. 어, 고양이 하트.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하트죠? 이거 정확하게 안 알려줬는데 다이아몬드 하트인지 사각형 하트인지 다이아몬드 하트는 이거 해린 씨가 하는 이 다이아몬드 아~ 이게 어떻게 하트예요? 이게 하트예요. 그 해린 씨가 하는 유진스의 이게 하트예요? 네, 해린이 하는 하트인데 뭐 여기서 이렇게 꺾는 분도 계시겠죠? 아 네. 저는 그래서 이건 줄 알았어요. 아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 마름모 하트가 이거 하 바보 나 쇼케이스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할 걸 하 하트잖아요. 하트예요. 하트 괜찮아요. 아 산들 하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 하나 만들어. 그럼 이걸로 가죠. 아 그렇게 아 아닌가? 아니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하나 나중에 만들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엔딩 요정이 한 번씩은 갈 거 아니에요. 음악 네. 방송 한 2주 하면 두 번씩 갈 거 같은데 그렇죠. 예. 두 번 이상은 갑니다. 엔딩 포즈 생각하시는 거 카메라 보시고 예 좀 부탁드립니다. 뭐지? 동시에 하나 둘 셋 큐. 큰일 났네. 우리 그때 그거 뭐야? 아 그거 할 거예요? 아이씨, 그렇게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는 지금 이거는 약간 네. 우리 그 재성 형님께서 아. 약속했던 약속된 게 있어가지고 아. 한 거고. 아. 아 러브를 해주세요. 러브를 예, 할까요? 뭐. 러브. 예, 뭐 예를 들면 하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트. 이것도 있다. 이것도 좋다. 이렇게 볼 하트. 아 요즘에는 그 귀 하트라 그래가지고 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같이 해서 귀 모양에 맞게 또 귀 하트도 있고 뭐 한데 이런 것들 검색하셔가지고 산들 씨.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엔딩 요정 어차피 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세 분이 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 멋진 포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중에 운동 제일 많이 하는 운동광 누굽니까? 요즘에는 공찬이가 제일 운동광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약간... 뭐 드라마 캐릭터 때문에 아니요 그냥 건강 관리 하려고 네네네.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막내인데 건강 관리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네. 아니 왜냐면 닭가슴살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공찬 씨가. 공찬이 근데 네. 닭가슴살을 주식으로 그냥 맞아요. 밥처럼 먹더라고요. 몇 달을. 거의 몇 년을 거의 몇 년째 이제.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게 좀 생활화가 되는 거지. 그렇죠. 패턴이 됐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음식 맛을 좀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그게 아닌데. 네. 아, 맛있대요. 근데 형도 최근에 네. 맛있다고 뭐 하나 또 구입해서 좋아하시잖아요.
전 소고기 패티를 시켰어요. 아, 소고기 패티. 네네. 아니 뭐 그것도 뭐 몸에 좋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네. 아니 공찬 씨는 그러면 이제 러브 에피소드 하는 2년 동안 같은 닭가슴살을 계속 구매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좀 바뀌고 해서 지금? 아, 중간에 다 바꿔요. 아, 바꿔요. 그래서 랭킹 이제 보면서 네. 아니면 아~ 어디 막 자사 다른 제품 사이트 보면서 네네. 다 하나씩 먹어봐요. 아~ 저염도 먹어보고 양념도 먹어보고 네. 뭐 요 닭다리살, 뭐 안심, 아~ 스테이크, 네네.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착한 게 또 있는 거고. 요즘 또 새로운 거 먹어요. 아, 계속 그 훈제 슬라이스 닭가슴살 있어가지고. 오, 네, 요즘에는 훈제 슬라이스 닭가슴살. 단백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게 많이 먹어본 사람이 이걸 이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뭐 잘 모를 때는 그럼 훈제 닭가슴살로. 아, 괜찮다. 아, 아니면 네네. 또 저염 또 추천할 만한 거. 예전에 추천해줬는데 바나분들한테 네. 바나분들도 맛있어 하더라고요. 아, 예. 공찬 씨 추천한 거는 또 괜찮아요. 또 그렇게 또 맛없는 건 추천 안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맞아. 믿을만 합니다. 맞아, 맞아. 아, 앞으로도 진짜 그 닭가슴살 인생, 예, 우리 공찬 씨의 인생.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계속해서 2세대 아이돌 1위 공개합니다. 데뷔하자마자 누나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샤이니가 2세대 아이돌 2위 차지했습니다. 데뷔 15주년이래요 샤이니가. 아, 그래요? 네. 와, 벌써 15주년이에요. 네. 멋있다. 2AM도 15주년이고.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진짜 샤이니 누나 너무 예뻐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2위 공개합니다. 작년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그룹이죠. 걸그룹이죠. 데뷔한 지 2년도 안 돼서 음원 대상을 받은 뉴진스가 4세대 아이돌 2위 차지했습니다. 슈퍼샤이 그러고 있습니다. 세 분 중에 슈퍼샤이. 예, 가장 좀 샤이한 분. 세 분 중에 한 분만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샤이요? 네. 샤이한... 예. 샤이 뭐 약간... 샤이는 산드려? 아. 찬이가 좀... 아, 산들 씨도 샤이한 그러니까 좀 분야가 다르죠. 우리 공찬 씨가 샤이한 분야가 좀 다르고. 아, 맞아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그렇죠.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들 씨는 어디에 좀 샤이한가요? 산들이가 샤이한 부분이 있나? 네, 많아요. 어디요? 그러니까 형은 티라서 몰라요. 아, 왜 몰라요? 형 진짜 신우 형은 티라서. 얘기해줘요. 네. 요 부분이다라고 지금 얘기해주세요. 산들이 형은 뭐가 샤이한데? 보컬 부분 쪽이 샤이합니다. 어, 보컬 부분. 이게 노래할 때 이게 샤. 하면서 아, 그 샤이에요? 샤이, 아. 소리 나오는 그 발성이 샤이. 넌 내 맘을 몰라. 편하게. 아니, 좀 알려주세요. 신우 씨한테 언제 좀 뭔데요? 나는 샤이하다. 공찬 씨. 산들이 형이 또 뭔가 그 긍정적이고 예. 좀 에너지 넘칠 때 그런 나오는 텐션들 예. 모습 표정 예. 이게 또 샤이한 것 같아요. 또 아. 데뷔 초에 그런 청량한 모습들이 아. 잘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 산들 씨가 우리 러브게임 회식 그래? 때 왔는데 러브게임 회식 때 왔을 때 네네네. 보통 이제 공찬 씨가 술을 조금 이제 마시게 되면은 이제 스킨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형들 안고 막 이러면은 막 산들 씨가 막 험한 표정으로 저리 가라고 막 난리 떨면서 본인이 술이 이제 얼큰하게 취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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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킨십이 있더라고요. 아, 아 제가요? 공찬 씨를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막 이러는데 진상, 뽀뽀는 진상. 안 하고 저는 물어요.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참아 지금 방송이라 못 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아 뽀뽀보다 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뽀뽀 아니 뽀뽀가 그, 나은 거야? 아니 정말 너무나 스킨십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 좀 표현을 못했던 이런 감정들이 맞아 그, 평소에는 우리가 들러붙으면은 아 좀 막 엄청 뭐라 하나 막 뭐라 하잖아요. 맞아요, 막 네. 엄청 험한 표정 짓잖아요. 아, 평소에는 별로 안 좋은데 네. 아 진짜 그러게요. 약간 좀 그 부산 사투리로 약간 치댄다 주사예요? 아, 에? 주사예요? 주사. 그러니까 삼들이가 네. 술 마시면 네.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 스킨십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형.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이런 정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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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막 끌어안고. 왜냐면 보여줘. 신영한테는 그런 거 제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참아 제가 공개 못하니까. 예. 제가 예. 이러고 있다가 예,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예, 뭐 나 이렇게 저런 식의.
이런 식의 여기서 이제 막 입맞춤이 갑니다. 볼맞춤이 갑니다. 볼맞춤. 예. 요런 식의. 예, 예. 아, 네. 산들 씨가 인정을 안 하시면 아니, 잘 아니, 모르면 아니. 제가 영상 가지고 있어요. 개,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어, 인정하죠? 인정하는 바입니다. 아니, 예, 제가 예. 저는 그 자리에 회식 자리 안 갔지만 예. 그 영상들이 몇 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보셨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하이라이트 부분 있었잖아요. 어, 하이라이트 있었죠. 그걸 뒤늦게 봤거든요. 예. 와, 저는 너무 세죠. 너무 세가지고. 어, 그래서 저희가 예, 이 앨범이 안 되면 잘 되겠지만 안 되면 네, 바이럴로 네. 그걸 풀까 생각 중이었어요. 그렇지만 앨범이 잘 돼서 바이럴로 풀릴 어. 것 같진 않아요. 네, 아, 그럴 리 없어야 되는데. 앨범을 위해서라면 예, 바이럴 제 앨범. 안돼 안돼 안돼. 아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그럴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센 영상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귀여운 영상이긴 해요. 귀여운 분들. 영상이라 네. 나중에 앨범이 안 되면 바이럴로 네. 풀게요. 예예. 네. 예. 네. 자 이제 1위 말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세대 아이돌 1위 공개합니다. 잘 돼야 된다. 데뷔 이후 지금까지 올타임 레전드를 쓰고 있는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가 2세대 아이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나다운 걸 가장 잘 아는 분들이죠. 파워 당당함의 정석! 아이브가 4세대 아이돌 1위 차지했고요. IM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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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IM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할 텐데요. 네. 오늘 2년 2개월 만에 컴백해서 완전체로 얼어붙게 함께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진짜 오랜만에 또 소연 누나 만나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사실 얼마 전에 뵙긴 했지만 맞아요. 맞아요. 또 아, 재미있는 영상이 또 공개될 거고 어? 또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바나분들께 조금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그 디스코팡팡이라는 놀이기구 아시죠 여러분? 아, 디스코팡팡에서 인터뷰와 예, 춤을 진행하는 아. 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예, 네. 영상을 저희가 예, 미리 촬영을 해두어서 아마 내일이나 오픈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릴리즈 될 것 같은데 아, 세 분이 너무 헤매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너무 야, 헤매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아, 뭐. 그 영상이 어떻게 편집이 됐을지 재미만 그것은, 있었다면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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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럼요 너무 예, 재밌었죠. 근데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로 예.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절대로 예. 우리가 안무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로. 난 근데 그날 안무 와. 숙지가 너무 안 된 줄 알았어요. 아, 너무 헤매셔가지고 아, 그러다가 나중에 챌린지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안무가 너무 좋아서 아. 아니 이렇게 꽃 같은 안무를 어떻게 너무 이렇게, 억울해 너무 어, 어떻게 이렇게 헤맬 수가 있나. 아. 근데 하물며 심지어 아. 박자도 안 맞아가지고 맞아요. 아. 아니 못 맞춰 그거 어떻게 아. 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편집을 정말 나노 단위로 예, 네. 음악에 다 맞춰 가지고 어떻게 잘 해봤으니까 여러분 바나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네. 예, 끝 인사로 카메라 보시고 바나 따랑해요로 귀엽게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예, 끝 인사입니다. 둘 셋 바나 따랑해요. 비욘의 이뻐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